대한민국 주부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한다. 생활 속 숨은 고수를 찾기 위한 두 리포터의 맞대결.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말리면 맛도 영양도 두 배라는 사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제철 먹거리를 내년 봄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있는 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가을 식품 건조법 지금 시작합니다. 생활 백과 박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보니까 날씨가요. 완전한 가을 날씨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고수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선선하면서 쌀쌀한 듯한 이 가을 날씨에 또 따뜻한 햇볕을 만들어낸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장원 씨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 모신 고수님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어디 들어? 여긴가? 아, 여기 들어가다. 들어오세요. 고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따사로운 가을 햇볕 아래 갖가지 채소를 말리는 분을 찾았는데요. 찾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수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자연의 맛 그대로 말린다. 민병순 고수.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금 가을이라 뭐 좀 몇 개 좀 말리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토란대. 토란대. 요즘 가을이 지금 제철이잖아요. 네. 토란대, 호박, 버섯, 그리고 차조기 몇 개 좀 말리고 있어요. 와, 진짜 양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또 생활백과잖아요. 네. 저희가 이 정도로는 좀 인정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공개를 해야겠네요. 그럼 저희 집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것부터 먼저 싸갖고 가야 되나요? 고수의 비법 제대로 배우러 가볼까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이에요. 이야.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수납장 칸칸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말린 음식들. 과일부터 채소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와,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 고수님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뭐예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말려둔 거예요. 해마다 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말린 거란 말씀인데. 그렇죠. 제철에 나오는 거를 말렸어요.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스테비아예요. 향만 맡았을 때는 그냥 보통 쑥 향이 나요. 굉장히 달아요, 또. 진짜 달아요. 엄청이 달아요. 달걀 노른자예요. 저는 상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상해요. 전혀 비린향이 안 나고 향만 맡았을 때는 계란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이거 딸기. 딸기 바스락바스락하죠? 드셔보시면 바삭바삭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딸기잼 있잖아요. 그 딸기잼의 맛과 향이랑 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향은 일단 그런 향이 나거든요. 바삭하다.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해서 진짜 맛있어요. 정말. 새콤하다. 그러니까 시리얼이랑 우유에다 조금만 섞어도. 이야. 이거 애들 참 좋아해요, 이거.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이걸 말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서 본격적으로 말린 지는 한 15년 정도? 말려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제철에 나는데 그때 아니면 지나가면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비닐하우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아니면 색깔이 예쁘지도 않고 비싸고 그럴 때는 조금씩 말려두는 게 좋죠. 그래서 필요할 때 반찬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15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이 거대한 장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살이 단단하게 차오른 가을가지와 제철 맞은 토란대를 말려볼까요? 예전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그리고 우리 어머님 댁에 가면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마당에 쫙 널려있는 뭐 고추부터 시작해서 자연건조하던 그것들을 보고 자연건조 그럼 나도 그냥 널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왠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햇빛을 이용해서 말리면 비타민 D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또 넓은 옛날 같으면 멍석에 딱 깔아놓고 요즘도 뭐 그 비슷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자연광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이걸 어떻게 잘 말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 고추 같은 경우는 꽃은 네. 잎을 말리잖아요. 잎 말리는 건 이건 정말 햇빛이면 이틀이면 정말 돼요. 이거는 이틀이면. 예. 잎도 작고 얇기 때문에 문제는 토란 때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와. 이것만 빼면은 다 짧아요. 어른 손으로 이렇게 한 뼘 정도 길이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우리가 말리기도 좋고 나중에 또 불려서 음식을 할 때도 이 길이가 좋거든요. 이제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껍질이 네. 잘 안 벗겨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미리 사놔서 저 한 2, 3일 동안 저 바닥에다 내려놨거든요. 아~ 네, 2, 3일 정도 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런 이유가 살짝 말리면서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끝까지 아주 잘 벗겨지죠. 근데 이걸 벗겨서 네.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 질기니까. 이게 아. 섬유질처럼 속도 사실은 부드러우면서 질기거든요. 이게 껍질을 벗겨줘야지 네.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껍질을 깠으면 네. 이렇게 두면 안 말리죠. 네. 네. 칼로 이렇게 4등분 정도 아. 이렇게 요거는 얇으니까 끝에 부분이라 네. 4등분 정도 했지만 예, 중간에 있는 넓은 쪽 있죠. 네. 이런 것은 뭐 최대한 본인이 얇게 네, 이렇게 하고 또 얇게 4등분이 아니라 뭐 8등분 예, 정도까지도 여기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여기 윗부분은 뭐 8등분 얇게 이렇게 나무젓가락 아주 굵기보다 조금 굵게 보통 자연광에서 말리면 바람 좋은 데서 계속 뒤집어주고 옮겨주고 그렇게 하면 5일에서 일주일 이상은 말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인데요. 네. 꼭지를 떼서 이렇게. 꼭지를. 네. 떡국 네. 썰듯이. 떡국 썰듯이. 떡국 썰듯이 이렇게 사선 썰듯이. 예, 예. 뭐 0.5cm 두께 정도로요. 이렇게. 씨 없는 가지를 구해야 돼요. 씨 있는 거는 왜 맛이 별로 없을까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수확을 하는 시기를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야들야들한 맛이 덜해요. 그래서 이게 가지는 또 고르고 뚱뚱하지 않은 가지 그런 걸 고르시는 게 맛있는 가지 고르는 비결입니다. 건조식품 제대로 말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고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채반 아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토란 때는 채반에 말려도 좋지만 건조대나 빨래줄에 길게 늘어뜨려서 말려도 된다고 하고요. 가지는 서로 붙지 않게 간격을 두고 올려야 더욱더 잘 마른다고 합니다. 바짝 마르기까지는요,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정도 걸리지만 재료를 뒤집어가면서 말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의 결과, 바삭바삭 건조식품이 완성됐습니다. 부피는 줄었지만 실기섬유와 영양분이 꽉 들어차 있다고 하는데요.